그 비싼 전복을 김치에 어떤 맛일까? 이 김치는 뭔가 할 일이 많아갖고 잘 있어. 선생님 맨손으로 와요. 자, 이거 이거. 네, 저도 썰어요. 네, 저도 썰어요. 야, 썰어야지 그럼 맨입으로. 네, 제 아래도 또 이게 또 왼손잡이, 양손잡이. 네. 우리 딸도 왼손잡이인데. 양손잡이시구나 스킨 씨가. 오, 진짜 왼손으로 칼질을. 하는 것 같다. 네네네. 잘 하더라고요. 네. 너무 얕나였어요? 아니 아니요. 속도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. 겉돌아 양념. 선생님 그 기계 같아요. 이렇게 써시는 게. 그래서 잘하고 있네. 어머나 왼손잡이 잘한다.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. 근데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. 거기서 못 한다고 하면 더 못해. 노력도 많이 했고요. 노력 연습도 많이 하고. 근데 가수는 타고나야 돼. 그런 거 있어요. 목청이 타고나야지. 음식 하는 사람도 그래요. 네. 그 미각이 발달되고 어릴 때부터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자기가 맛을 알아야 음식을 잘해요.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내가 김장의 기억이 10살 이쪽저쪽 때 그때 보면 동네 아주머님들 모여가지고 네. 그때 노동요를 했어. 그렇죠. 네.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저희 전통가요죠. 네. 그때 내가 들었던 기억이 동백아가씨도 들었고 헤일 수 없이 그저까지 수많은 밤은 이 가슴 소려내는 아픔의 겨울. 아, 야, 좋다. 노래하고 좋다. 한 포기 가. 한 포기요. 한 포기 담그고 노래하고 가고. 포기. 아, 점수를 주는 대신에 김치가 그냥. 김치는 장사인데요. 김치값도 비싼데. 네. 반서절도 안 불렀는데. 왜 한 포기? 야, 그러면 한 포기. 네, 말씀만 하세요. 주꽃박스예요. 그냥 누르면 바로 나와요. 네. 그 뭐 봄날은 간다. 뭐. 실내꽃 이런 거 많이 들었어.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나 이거 안 할란다. 나 이거 안 할란다. 꽃걸음 씹어가면 노래 왜 이렇게 잘하세요? 같이 산새들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역시 무설기보다 잘하시네. 무설기보다 훌라. 꽃이 피면 막걸리도 한 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김치 안 넘어가겠네. 해 넘어가겠네. 봄날은 간다. 와, 노래 너무 잘하신다. 어머, 나 전복김치 사줘야 돼.